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혼술, 혼밥족을 위한 본격 안주 소개 방송. 안녕하세요, 애주가TV 참필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맥주 안주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짠짜잔 짠. 그리고 이겁니다. 짜라잔. 엄청 크죠? 저 몸이 다 가려집니다. 엄청 큽니다. 이거, 이 제품은 피카츄 돈가스고요. 이 제품은 소떡소떡이라는 거예요. 소떡소떡. 가격은 무려 10개에 2,800원입니다. 2,800원, 개당 280원 꼴이죠. 그리고 이 소떡소떡은 10개 들어있고 가격은 6,800원입니다. 800원입니다. 그러니까 개당 690원인 거죠. 자, 둘 다 튀겨야 돼요. 튀겨야 되는 거 우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한번 빨리 가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저, 다 튀겨갖고 왔습니다. 와, 역시 튀기는 건 귀찮습니다. 하지만 가성비 특집을 위해서 한번 제가 열심히 튀겨갖고 왔는데요. 자, 이만큼. 어, 무거워. 그리고 우리 피카츄 돈가스 10개. 자, 이렇게 튀겨가지고 왔고, 오늘 같이 먹을 술은 바로 떡꼬치 앤 칭따오. 일단 장전하고요. 어우, 좋아. 그리고 소스를 여러 가지 가져왔어요. 대충 설명을 드리면 스모킹 갈릭 소스, 돈가스 소스, 데리야끼 소스, 칠리 소스, A1 스테이크 소스, 그리고 허니 마스타드 소스, 그리고 갈릭 디핑 소스. 응? 초고추장이 여기서 왜 나와? 어쨌든 초고추장도 들어있고요. 많이 가져왔네. 자, 이렇게 소스들 가져왔고, 사실 그 피카츄 돈가스에는 그 고추장이랑 케첩이랑 버무린 그 매콤 짭짤한 그 소스가 어울리는데, 그걸 만들 순 없으니까 그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까심 한번 하고. 어우, 칭따오. 자, 장비 끼고요. 자, 먹어볼 텐데요. 일단은 피카츄 돈가스 한번 먹어볼게요. 가장 베이스 소스인 케첩 한번 먼저 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뿌려서. 여러분, 이게 돈가스가 아니고요, 치킨가스예요. 참고하시고요. 얼굴에다가 한번 뿌려봤어요. 그냥 먹어볼게요. 우리가 진짜 어릴 때 먹었던 그 피카츄 돈가스 맛이 그대로 나요. 다짐육을 써가지고 막 양념을 해서 튀긴 거기 때문에, 그 원래 옛날에 먹었던 그 피카츄 돈가스 먹었을 때 그 약간 군내 같은 거, 군내라 그죠? 그것도 살짝 나면서 진짜로 이건 추억의 맛인데요. 어, 자, 이번엔 데리야끼 소스 듬뿍 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찍어 먹어도 추억의 맛. 이쯤에서 맥주 한 잔, 칭따오. 그 다음에 이 쏘떡쏘떡 한번 먹어볼게요. 쏘떡쏘떡.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손바닥 길이만 해요. 690원이죠. 요거를 뭐랑 찍어 먹어볼까? 어, 이 허니 머스타드 소스랑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허니 머스타드 소스. 소세지랑 떡이랑 듬뿍 한번 베어 먹어볼게요. 와. 아, 진짜 술안주로 끝내주는데요? 이거 두 개 합쳐도 만 원이 안 됩니다, 지금. 소스 이렇게 발라가지고. 와우. 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싸다. 자, 다 먹어봤는데요. 어, 배가 굉장히 불러요. 엄청 많이 먹었고.
피카츄 돈가스는 그 우리가 알던 그 맛, 그 피카츄 돈가스의 그 불량식품 맛 있죠? 그 맛이 나고요. 이 쏘떡쏘떡은 기름에 잘 튀겨진 소세지, 기름에 잘 튀겨진 떡 맛이 납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해가 뜰 거고요. 밤에는 해가 질 겁니다. 그래서 소스의 맛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데리야끼 소스 맛있고요. 케찹도 맛있고요. 갈릭 디핑 소스도 맛있고 허니 머스터드도 맛있다. 그리고 돈가스 소스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스들은 좀 잘 안 맞는 느낌이었고요. 당연히 튀김이랑 맥주랑 궁합은 굉장히 좋죠. 아, 내가 튀김류 음식이랑 맥주 한잔 먹고 싶다 했을 때 피카츄 돈가스 두 개, 쏘떡쏘떡 두 개 꺼내가지고 딱 튀겨 먹으면 2,000원도 안 되는 금액에 훌륭한 튀김 안주가 완성된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맛있고 가성비 좋은 안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